저는 무조건 살릴 수 있다고 믿어요. 제가 자 어떻게 된 에피소드입니까? 되게 신기하게 저랑 경구 형님이랑 금방 친해졌거든요. 닮았어요. 아, 정말 영화배우. 예, 영화배우 경구 형님. 제가 네. 또 원래 우리나라 영화배우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영화배우인데 이렇게 설경구 씨를 생각하면 되게 묵뚝뚝하고 강하고 무섭고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네. 의외로 애교가 많아요. 이렇게 문자 내용이 어떻게 와요? 뭐 내 동생 브라야 뭐 하냐? 네. 쓰기 너무 길어서 브라야 사랑하시네요. 네. 네. 사랑한다. 그 이모티콘으로 하트 막 이렇게 설경구 씨가. 아, 평소에도 자주 그러면 그 서로 단문자를 주고 받으세요? 어느 날 경규 형님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형 뭐 하세요? 본 지 오래됐는데 그때 아마 영화 해운대 딱 나올 때였어요. 네. 어, 형 지금 밖에서 술 한잔 하고 있다. 너 와라. 그래서 술자리를 갔는데 그 당시에 경규 형님이랑 그 형수님, 승인아 씨랑 맥주 한잔 하고 있는데 이제 옆 테이블에서 이제 연예인이 앉아 있으니까 궁금해 하잖아요. 막 다 들려요. 야, 누구누구 있다. 누구누구 있다. 그래갖고 저는 앉아 있었는데 어떤 여자분이 와갖고 서경구 씨한테 저 팬인데요. 사인 좀 해주세요. 그래서 좀 취했는데 말해서 사인을 해줘요. 사인 해주고 또 네. 송인아 씨한테도 사인 받고 제 사인만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가수들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예. 오래 쉬다 보면은 당연히 사람들을 나를 모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아무렇지 않게 저는 그냥 지나갔어요. 그냥 그 옆에 있는 남자분도 와갖고 사인 또 받는 거 그대로. 저는 사인 안 받고 근데 경구 형님이 갑자기 저기요, 얘 몰라요? 이런 거예요, 제가. 근데 속으로 아까 얼마나 고마운데 예. 아니, 근데 저는 민망한 거, 그게 너무 두 번 중에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일부러 형, 저 몰라보나 봐요? 이렇게 이것도 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얘 몰라요? 그런 거여서 싫어, 싫어 그 남자분이 딱 보더니 누군지 알죠? 그런 거예요. 어머 그래서 나는 살짝 미소 나면서 오케이, 사인 받겠다 그러는데 근데 저 브라인 진짜 싫어요. 이런 얼굴 대놓고. 그래갖고 저도 그거 얼굴 표정 관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네. 나는 그냥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가 괜찮아? 취해갖고 네. 경규 형이. 근데 참다가 제가 성대문사가요. 예. 그나마 제가 생각하는 예. 경규 형님의 목소리인데. 네. 근데 뭐가 괜찮아? 저한테 그러다가 제가 형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리다가 그분하고 그 여자분 다시 테이블로 간 거예요. 네. 계속 경규 형님 표정이 안 좋은 거여서 형 왜 그러세요? 야, 아무리 그래도 얼굴 대놓고 너한테 싫다고 하는 게 좀 예의 아니잖아. 그래서 저 때문에 한 10분 동안 그걸 되게 고민했었던 거였어요. 저는 그걸 미안하고 그래갖고 그 자리에서 다 이렇게 진지하게 맥주 마시는데 혼자 가더니 테이블 옆에 가는 거예요. 나는 이거 큰일 났다, 싸우면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 저기요 어머. 저기요 사인하고 내놔.